Yeah, what's up? 따라란. 일요일입니다. 다들 즐거운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아시죠? 기호예요, 기호. 왔어. 자,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볼까요? 저번에 살짝 올리긴 했었는데, 머신 25주년 한정판. 에, 머신 플러스입니다. 같이 뜯죠? 뭐 말이 필요한가? 얘는 하드웨어 샘플러잖아요.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에서 이번에 25주년을 기념하여 두 가지 색상의 모델 준비해서 지금 판매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엔 들어오지 않았지만 일단 뜯어보겠습니다. 진행 뜯고 이렇게 네모난 박스 있고 안에 스티로폼 있고. 예. 오! 예스! 와우! 보이시나요? 한정판 블루 모델입니다. 머신 플러스, 그냥 컨트롤러 말고, 하드웨어 샘플러예요. 이거 그냥 컴퓨터 없이, 와우! 핑거 드러밍 하면 됩니다. 와우! 씨. 미쳤다. 개 이뻐. 너무 뜨거워. 여기 이제 스티커처럼 돼 있는 거 하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뒷모습 보여드릴게요. 와, 씨, 뭐야, 이거. 완전 개 이뻐. 제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색깔입니다. 약간 보라색하고 파란색하고 섞어 놓은 듯한 느낌의 그런 색깔이에요. 이거 있고, 박스 안에 이제 구성품을 보게 되면 뭐가 들어있을까? 짜잔. 구성품에는 실리카겔 그리고 좀 없어 보이긴 하는데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 25주년 한정판을 기념하는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25라는 숫자가 붙어 있고 이게 화이트 색상과 블루 색상 두 가지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데 좀 가까이서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 재질이 좀 쓰레기야. 좀 빤빤한 스티커를 해줬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뭐 주는 게 어디예요? 그죠? 이렇게 있고 이제 안에는 어댑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어댑터도 별거 없죠? 그냥 뭐 이렇게 어댑터 들어가 있고 유니버셜 규격에 뭐 돼지코부터 시작해서 싹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고 또 USB 케이블이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이야. 너무 예뻐. 그리고 이것도 들어있어요. 이거 왜 넣어줬는지 모르겠는데. 들어갔고. 다시. 뚜시! 케이블. 뚜시! 들어가있어요. 머신은 워낙 다들 잘 아시는 미디 컨트롤러고, 머신 플러스의 경우에는 이제, 옛날 MPC 하드웨어처럼 하드웨어 샘플러 기능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오디오 인터페이스 기능도 하고 컴퓨터 없이 연결해가지고 라이브 할 때도 쓰고 뭐 그런 식으로 쓸수 있는 거죠. 일단은 USB 연결을 하면 이런 모습이고 일단 켜볼게요. 얘가 컴퓨터 없이도 작동하는 스탠드얼론 모드 하드웨어 그냥 드럼 샘플러기 때문에 켰을 때 어떤 모습인지를 또 체크를 해봐야지. 그죠? 야야야. 해서. 어댑터 충분히 길고, 우리 한국은 이제 돼지코니까, 이렇게 220V 돼지 규격으로 꼽겠습니다. 그 다음에, 콘센트 꽂고, 이 녀석을 딱 꼽아보면은, 예스! 불 들어왔어. 불 들어왔어. 이거 좀 가까이서 찍고 싶긴 한데, 그냥 뜰게요. 오, 예스! 보이십니까? 머신 플러스. 머신 플러스 is a starring. 하고 뜨네요. 이거 좀 확대 좀 해봐야 되겠는데? 그냥 보여드리면 좀 그래서. 자, 카메라 뜯어볼게요.
예스. 예스. 오, 멋있어. 색깔 어떠세요? 진짜 이쁘죠? 오, 너무 예쁘다, 파란색. 아, 자, 로딩이 끝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이 뜨게 되고, 웰컴 투 머신 플러스. 아, 보시면 또. Thank you for choosing Machine Plus. You are just a few steps away from making music. 자, 이건 모덱스트 있는데 버튼 눌러서 Connecting to Wi-Fi Network 부터 시작해서 Login into your native ID, Register your machine. 자, Wi-Fi를 지원함으로써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에 연결해가지고 이제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아요. 예, 뜯었으니까 예, 뜯었으니까 이제 건반을 뜯어봐야죠, 건반을. 그지? 좋았어. 두두두두두두두. 얘 옆에 두고. 자, 이 건반은 일부러 화이트는 안 하고 블루만 제가 주문했습니다. 화이트를 좋아하긴 하는데 일단 제가 주문한 시점에서는 거의 품절이었어요. 그래서 화이트는 이제 품절이라서 주문을 못했고, 그리고 블루를 더 좋아합니다. 이 병맛 컬러가 너무 예뻐서 이제 화이트는 하지 않았고 블루 빨리 뜯어볼게요. 뭐 말이 필요해? 이미 워낙 유명한 건반이라서 마스터 건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보여드리는데 더 영상에 치중을 할게요. 박스의 모양도 사실 기존의 일반 모델들하고 조금 달라요. 얘는 화이트로 되어 있고, 원래 S건반들은 건반 모양이 뚜루룩 되어 있는 좀 화려한 박스로 되어 있는데 얘는 단아하게 화이트로만 되어 있어요. 오, 두구두구두구두구! 예스! 기존의 건반 박스는 색깔 말고는 다른 게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옆에 뜯어버리시고, 가운데 뜯어버리시고, 누구누구누구두, 누구누구두. 옆에 보시면 이제 스티로폼 옆에 USB 케이블 들어있어요. 얘도 역시나 블루 모델이라서 파란색, 병맛 파란색. 아, 예뻐라 예뻐라 예뻐라. 아주 예뻐요. 대망의 스티로폼 뜯어버리기. 요스. 옆으로 스티커 떼고 안에 실리카겔 딴 따단 딴 따다. 예예. 예. 아, 이렇게 설렐 수가 없어요. 짜잔. 와우 와우. 와, 컬러 미쳤다.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블루 말고 이제 블랙이 있었잖아요. 아, 근데 블루가 진짜 이거는 뭐야, 설명이 안 된다. 어우. 아, 이거는 설명 안 돼. 그냥 개이뻐. 와우 와우, 개이뻐. 뭐야 이거? 어? 보이십니까? 안 살 수가 없었어. 이럴 줄 알았거든요, 제가. 이럴 줄 알았어. 이 뭐야, 컬러. 이게 영상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보라색빛이 훨씬 더 강하게 도는 블루 컬러예요. 그래서 약간 그냥 블루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고 보라색과 파란색이 섞여 있는데 보랏빛이 좀 더 강한 그런 느낌입니다. 건반의 사양 똑같아요. 얘는 이제 4구 건반이라서 이제 건반이 49개 있는 건데 뭐 특별한 기능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머신 플러스도 마찬가지고 건반도 사실 기존에 있는 모델들하고 기능은 똑같아요. 하지만 컬러가 한정판 컬러라는 거. 와, 얘 너무 이쁜데. 안 샀으면 큰일 날 뻔했어. 저도 우연하게 보고 오랜만에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 들어가서 어이 뭐야? 이런 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급하게 주문한 거거든요. 새벽에 이제 일 업무 어느 정도 맞춰놓고. 와, 이 디테일 좀 더 감상해 보시죠. 똑같은 것만이지만
색깔 하나로 완전히 다른 느낌입니다. 건반 퀄리티도 좀 보시고. 자,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모듈레이션이라고 피치. 그리고 여기 터치. 이거 뭐라 하더라? 스트립일 거예요. 리본, 밴드. 머신과 이렇게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 Yeah. 아! 너무 아름답다. 아!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 설렘. 어쩔 수 없어요. 예쁜 건 좋아. 아! 한번 켜볼까? USB 전원 한번 넣어볼게요. 보자, 보자, 보자. 전원 한번 넣어볼까요? 쇼. 근데 얘 USB 파워라서 핸드폰 충전기에다가 해서 한번 꼽아볼게요. 그래도 불 들어오겠지? 이야. 두구두구두구두구 전원 ON. 와우 가이드 라이트. 얘는 머신 플러스와는 좀 다르게 그냥 단순 마스터 건반이기 때문에 그냥 블랭크 미디 CC값 보여지는 형태로 켜진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S 건반 쓰시는 분들 잘 알고 계시죠? 디폴트 CC값 해서 보여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예. 아 진짜 잘 샀다. 근데 하나만 산 게 아니에요. 여러 개예요. 두 개, 두 개, 두 개 뭐 그런 식으로 사가지고. 아 예. 다들 어떠신가요? 설레지 않나요? 그냥 영상으로 보기만 해도 뽐뿌질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자, 이렇습니다. 그냥 데모를 뜯고 뭐 그런 것보다 아시잖아요. 한정판으로 직접 시연해 보시고 테스트 해 보시고 이 녀석은 솔직히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혹시라도 못 구하게 되더라도 일반 모델 머신 플러스 그리고 S 건반 궁금하실 경우에는 당연히 청담동에 위치한 리버브 샵으로 오셔가지고 직접 만져보시고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진작 이런 색깔을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나중에 한정판을 못 구할 때 그냥 도장해버리면 되죠. 도색해버리고. 제가 예전에 원래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장비 도색 사업을 좀 해볼까 싶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단가가 안 맞더라고. 도색하시는 분들 쓰려면. 아무튼 색깔 너무 이쁩니다. 아, 이 색깔에서 주는 영감이 엄청나. 이거 뭔가 EDM 쓰고 완전 병맛 뽕필 아이돌 케이팝 쓰고 싶은 막 느낌이 확 들어요. 하, 무시할 수 없어.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빠빠룽.